아까 전화한 게 아니라 분명 한 불과 몇분 전만 해도 배터리 20% 남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꺼졌어. 아예 갑자기 꺼졌어. 라이브 하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오늘 3번 했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배하자 일터리. 더 멋있는 사람 돼서 나오려면 연습해야죠. 연습 많이 살길. 밥 먹었어요, 아까. 맞아. 3번이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오늘 연습 잘안 됐어. 스누피 커피 왜 마셨더니 잠이 안 온다고? 아니야, 이게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진짜 피곤하면 자, 사람이. 내일은 상민이 형 만나요. 아까 뭐 이렇게 하고 카톡 했는데 만나기로 했어. 급 만나기로 했어. 꼰대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꼰대가 아니라 꼰대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피곤한다. 그래, 얘 진짜 피곤하면 그래 더 피곤해 봐야, 응? 사람이, 응? 에이. 그것은 나 카페인 효과. 그래, 그 사람이 그런다니까. 오늘 하루 마지막에 보고 행복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금만남. 우리도 금만남 좀. 그러니까 금만났으면 좋겠는데 참안 만나요, 그죠? 못 만나, 그죠? 금 만나는 건 쉽지가 않죠. 뮤지컬 공연 준비 중인데 보러 와주면 소원이 없겠다. 언제예요, 뮤지컬이? 팬미팅. 그래요, 팬미팅도 기회가 되면 또 좋죠, 하면. 진짜 피곤한 You must be sleeping by now. 진짜 피곤하지 않아 아직. 그리고 라이브 끝나고 빨리 자고 4시 일어나 축구 봐야 돼. 6월 중순에 그래요. 기회가 되면 꼭 가볼게요. 뮤지컬 너무 좋아해서 가볼게요.
얼죽아? 네, 저는 무조건 얼죽아요. 자고 4시라는 가능하죠. 공연 초대하면, 그러니까 제가 되면 꼭 할게요. 아이잭이랑 연락하죠. 뭐한 3일 전에도 본것 같은데, 4일 전인가? 라디오 듣는 것 같다고요? 기회 되면 라디오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진짜 소원이야.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이 딜리버리가 좋지 않아서. 네, 내실이랑 죽고 봐야죠. 못 일어나도 5시에 일어나야 돼. 후반전이라도 봐야 돼. 팬미팅하면 미리, 그럼요. 팬미팅 하게 되면 미리 알려드리지 않을까요? 세레나데 하우스 플레이스? 아, 죄송해요. 저, 아직, 어머니 안 주무시지만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눕방 라이브 해주세요. 지금 누워있어요. 눕방 아니야, 이거? 항상 새벽 방송은 들으면 잠이 온다고? 그 새벽 방송에 방송을 들어서 잠을 잃는 게 아니라 새벽, 그러니까 방송을 빼시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새벽은 들으면 또 빼야겠다. 항상 새벽은 잠이 오던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게임, 저 게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게임. 해도 피파? 피파는 자신이 좀 있습니다. 잠을 입고 누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잠옷 그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입고 자는 거지 뭐. 어머어머. 배고프면 어떻게 참? 저 배고픈 건못 참아요. 저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저는 자다가도 배고프면 눈이 떠져요. 근데 바로 안 일어나. 눈을 한번더 감아봐. 그냥 깬 건지, 배고파서 깬 건지. 근데 배고프다. 바로 눈 뜨고, 바로 일어납니다. 네, 지금 집에 있어요. 노래로만 듣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 너무 행복. 자주 해주세요. 나름 최근 들어서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합니다. SNS 많이 해주세요. 네, 되도록이면 그럴게요. 어? 아, 이게 아이패드로도 카톡을 할 수가 있나? 뭐야? 눈은 얼마 안 보이는 거야?
잠깐만, 나 카톡 로그인 좀 할게요. 아이패드로 녹음, 그니까 하면. 안 되네. 지금 내가 이걸 연결이 안 해놔가지고 안 되네. 너 카톡이 안 돼. 내가 읽어볼 수가 없네. 아니, 너 카톡이 와가지고, 저 뭐야, 패드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계정을 연결 안 시켜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잠을 자지 않냐고? 라이브를 하려고. Save this. Live, please.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나. 잠깐 졸다가 폰 얼굴에 따라. 몇 시까지 하냐고? 글쎄. 축구 보려면 3시간도 못 자겠다. 보고 또 자면 되지. 아침에 중간 시험이 있다고. 화이팅. 요즘 빠져있는 거 있어?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노래 만드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폰 모서리 와서 코에 멍들었다고? 와,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려운 거야 그거. 나중에 개인기로 써. 수하. 오빠 지금 what color of t-shirt you wear? Black t-shirt. 피곤하지 않은 나. 아무 말좀 이냐고. 아니. 야. 의식의 흐름. 아니, 오빠, 안 졸려. 아직 버틸만 해. 오로지 블랙.
But no, yes. I want to bet. 역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영혼이 없어. 있어. 나 영혼 메고 있는데. 오빠, what did you eat today? 아, 교화. 어, 아사고항어 라멘 다베 마시타. 원 컨셉 이야 이거. 그 말도 무서운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뭐 자꾸 부탁하시는 분인데 이거 또 어떻게 먹어야 이게 그 이게 읽어야 돼. 라면 먹었어 아침에. 안녕하세요. 소년시대 때부터 보고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쭉 애정 있게 지켜보고 있어. 애정 있게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에 거기에 있다. 나는 몇 시야? 나는 1시 24분에 여기 있다. 무슨 라면이야? 오늘은 참깨라면. Do you know me? 그럼요. 하루나. 맞아요. 저도 수요일사 때부터 그렇죠.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소녀시대 때부터 좋아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애라면 참깨라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육개장 라면인가? 그 아니 있어요. 그 육개장 말고 있어요. 최근에 진라면 맞는데 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 육개장 그 뭐 있는데 아 맛있는 라면 먹어봤죠. 뭐 개취지 그런 건. 저 와 마마 홍콩 때부터요? 그때는 제가 거의 2015년이면 와 진짜 감사하네. 그래 맞아 육개장 칼국수 예스. 전문가네. Do you miss 현진이? 그럼요 현진이 보고 싶죠. 현진이란 제 조카 현진이를 말하는 겁니다. 커피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해. 벌써 1시 반이지. 예스. 중국어는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먹어봐야 디. 정적. 현진이 아빠가 그 가수분 아들이 예스 맞아요. 예스 맞아요. 그 저희 이모부 아들이 이제 제 사촌이고 사촌이 형 조카인 거죠. 예스. 커피 올 코다. 요건 좀 어렵다. 요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 커피, 콜라.
요건 좀 어렵다. 뭐 딱 하나를 고를 수 없네. 지금 들어왔더니 먹을 거 얘기 중인가요? 야식분은 안 할게요 그러면. 팬미팅 하면 1위라고요? 서바이벌인가요? 아이색 월 현욱 왜 그래 나한테? 나 양자택일 별로 안 좋아해. 회사에 있었을 때 지금이라서 말할 수 있는 비밀 있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글쎄, 생각나면 얘기해볼게. 거의 근데 우리가 뭐, 그 토크 시간에 계속 많이 얘기했었어가지고, 딱히. 용현이는 여친 안 사귀나요? 사실, 뭐, 가사 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런, 뭐, 경험들에서. 근데 굳이, 그게,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팬들을 대상으로 쓰는 가사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 팬들을 여자친구라 생각하고 쓰는 가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 이건 좀 처음 말하는 것 같아. 시안 찍을 때 파트는 재준 오빠가 나나요? 오빠가 몇번 처음 파트 바꿨나? 아니요, 제가 파트 절대 아니죠. 재준이 형이 무조건 그러죠. 응? 뭐가 감동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Did you see the one on his birthday? 아니요, 생일날은 못 봤고. 생일날은 못 봤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뭐 이상형 여이상형 이상형은 뭘까 어떤 외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 옛날 선물들 다 모아놨죠. 저 하나도 안 버려요. 저는 완전 그래서 좀제 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사할 때. 이게 안 버리니까 편지는 편지대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8시에 출근하셔야 된다고. 근데 괜히 저때 못 자고 계시는 건가? 주무실 분들 얼른 주무셨대요. 침대 옆에 있지. 그치 여자 이상형인데. 내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 뭔가 어떤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걸 말하는 건지 프로카랑 슬로건 아다 있지 그럼요 내일 계획이 뭐냐고 내일 상민이 형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다 연습하겠죠 끝나고 둘 다 일단 성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단 지금 댓글 안 볼게요. 제가 왜냐면 이 댓글까지 보면 제가 얘기하는데 집중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약간 성격은 제가 일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만큼 폰을 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냥 뭘 하면 폰을 잘 안 봐요. 일을 집중하면. 그래서 그런 걸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시작은 다 배려해줄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또 만나다 보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서운하고 그런 게 생긴다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 점차 나아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배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게 뭐 또 만나보면 또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런 걸 또 알겠지만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막 딱히 이런 걸 생각해 본게 없는 게 아직까지는 예,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이 뭐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기가 시기상 아직까지는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질러요, 봐, 나의 생각입니다. 말레이시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뭐 최우선이기 때문에 활발한 사람 좋아, 조용한 사람이 좋아. 적절한 사람? 그게 너무 활발하거나 또 너무 조용하면 또 그러지 않을까요? 외모 아예 안 보진 않죠.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아예 안 보진 않지만 그래도 글쎄 뭐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은 어떤 막 딱 이상형이 아직까지는 딱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추웠어요. 비가 왔어가지고 그게 또 거지. 또 그게 잘 맞다 보면 또 그냥 또 이상형이랑 또 만난 사람이랑 또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아까도 이거 말했는데, 저는 좀 음악을 크게 듣는 편이긴 해요.
사랑은 어려워요. 맞아요. 사랑이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벅찬데 무엇하러 사랑까지 합니까? 더 힘들게 내 스스로가 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여유로울 때가 연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 그럼 좋은 점도 있지.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물론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에이, 또 알면서 또 알잖아. 그만할게. 그럼 가끔은 또 제가 또 뭐야 SNS 하다 보면 또막응또막 주위 또 친구들 막 이렇게 사진 올리고 또뭐응또 최근에 또 복구 축제라고 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 또막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예전 일이 요즘 별로 그냥 와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긴 어디야? 그냥 되게 꽃이 예쁘게 폈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럼요. 그렇습니다. 강아지 올 고양이. 저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럼 복근 신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경을 보는 건 아니야. 저긴 어디야? 뭐 저긴 내가 아는 곳인가? 저긴 좀먼 곳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지 뭐. 아니 뭐꼭 그냥 못 가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대리만족 보고 있잖아 꼭 구경한 거지 뭐 그게 여러 가지 나는 저뭐 여의도 안에 것도 보고 저기 속초명수 것도 보고 내가 더 제일 많이 봤어 남친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아니에요 뭐 아직 또 창창 하시니까 응? 또 가다 보면 또 그러면 전국구로 보는 거지 난민촌인 줄 알았다고 이 얘기는 서로서로 힘들 나는 안 힘든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 내가 커피랑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잠깐, 1분만 내게 시간을 줘.
기다려. 예스. 앉았어. 잔 걸로 할게. 분이 주인이신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게요. 갑자기 왜 용하라 그래? 무슨 소리야? 지금 잠깐 자다 일어난 건데. 다들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 아닌 밤? 아니 뭐, 저 뭐야? 나보다 어리면 오빠고, 뭐. 뭐야. 편하게들 부르세요.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러면, 뭐, 주인 없는 라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뭐, 제가 주인이라기보다. 42분이 주인이신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니까, 내가 깜빡, 원래 안 그러는데, 깜빡 졸고 그랬네, 아유. 라디오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누나 팬, 동생 팬. 왜, 팬을 벌시스로 나오노?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겠어? 라디오는 방송사고요? 무슨 소리예요? 노래 틀어, 광고 시간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라디오에. 네, 정신 차렸습니다. 지금 막 정신 차렸어. 그럼, 아니, 양자택일의 질문들이 너무 수준급이야.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 광고가 너무 짧았다고요? 1시간짜리 라디오라서 그래요.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용키라요. 안 돼요. 그거 원래 있는 이름이잖아요. 안 돼요.
헤어지기 아쉽다고요? 근데 또 만남이 있으면 또 예, 알죠? 예스. 여행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다녀와줘? 뭐야, 무슨 말이지? 줘? 그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이거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뭐, 언제 자냐가? 뭐, 한, 진짜 오래 잘 때도 있고. 방송 꺼지면 노래 듣다가 자야겠다. 그래요. 아, 다녀오라고요? 저도 가고 싶죠. 그게 마음처럼 되나. 정적, 댓글 정적. 곧 시험 기간인 대딩은 밤새울 거야. 슬프다. 시험. 또, 시험 본 만큼 또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입니다. 노래 추천해요. 노래. 아, 자는 노래요? 잠시만요. 자는 노래요? 자는 거 좋죠. 두뇌 풀가동. 저는 잠시만요. 그 아마 이거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인가? 아, 제목이 이게 맞나? 맞네, Ordinary People. 숨쉬다가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진짜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 내일은 낫겠지 이런 생각이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 안 되더라고. 잘자 타임. 한번 합시다. 이따가 한 6분 가량 남았을 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진짜 잘 때 듣는 거긴 한데 저는 문 리버를 들어요. 그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를 듣습니다. 항상 그 자는 잘 때 듣는 리스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문 리버 크로스. 엄청 유명한 노래죠. 옛날 노래이기도 하고. 내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겠다.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리스트 캡처해달라고요? 주로 클래식이어서. 제가 다 클래식이긴 해요, 거의. 어떻게 찾아듣냐고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뭔가, 맞춤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내가 보지 못했던 아티스트들이 떠요. 근데 들어봐. 좋아. 그럼 그 아티스트 검색을 해서 그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쫙 들어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요. 먼저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잠실 가서 배회하면 용인이 만날 확률 몇 프로? 네, 잠시는 뭐 어딜 가서 배회해야 우연히. 아 맞다,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혹시 여기 강원도 강원도 맞나? 강릉 피플 있으세요? 강릉 강원도인가? 강원도 강릉인가? 시간 되면 할게요. 잘 됐다. あ、고향。근데 이제 지금은 안 사시는 거죠? 아,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강릉에 가거든요. 뭐, 곡, 그거 뭐 작업하는 것 때문에 아는 형이 거기 사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먼 곳을 한번 가봅니다. 가서 뭐 좀 거기서 지내다 올 것 같아요. 뭐 하루 있어서 될 그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로 곡 작업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있어서 부럽다고? 부럽지. 난이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될 거야. 후. 좀만 기다리세요. 자랑스럽다고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멋있네. 야, 내가 응? 얘 응? 저 뭐야 응? 몇년 전부터 좋아해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딱 그런. 그렇게 만들어 줄게. 좀만 기다리세요. 그럼 진짜 자부심부리 해줄게. 진짜로. 나중에 응? 봐봐, 내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응? 딱, 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응? 내가 이때부터 좋아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40명 들어올 때부터 봤어. 그럼. 됐다, 마지막 연기로.
우리 오빠가 고마워할 거야. 너가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쓰러졌습니다. 근데 나 지금 배가 아파. 또, 시대로.